근데 이 동의와 공감을 사실 구별을 잘 못하죠. 이게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남자들이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 그랬구나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거를 제가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하는 것이 네 감정이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 주는 건데 그랬구나 하면 상대방의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걸 뭐 구별을 하시겠지만 네, 다음. 그래서 이 공감을 어떻게 하냐 그때 이제 이것도 상담 이론에서 공부하실 그러셨죠? 예, 네, 근데 저는 이 미러링, 미러 거울 되어주기 요게 이제 우리 딸내미 덕분에 그 터득한 기술이에요. 예, 딸내미가 사춘기 때 막 까칠해가지고 집에 와서 미안해 또 얘기해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집에 와서 가방 후불러덩 던지면서 아유 아빠 세상에서 우리 단테이 제일 찰나 짜증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 그때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잘못하면 낚이는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대한민국의 그 치유소라서 다르네. 제가 그때 치유소 거의 결정적인 실수. 뭘 알아요? 왜? 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죠? 왜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하도 라고 하니까 이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는 이제 우리 탐탱이가 떠드는데 그? 떠들었다 한번 떠들었다고 뭐 새우깡 다섯 봉지인가 사월했다는 거예요. 내가 얘네 담임을 알거든요.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거든. 속으로 그런데 얘가 어떤 애는 자도 안 말하고 내가 한번 떠들었다고 그날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가 떠드는데? 장애학생. 장애학생이 자고 있는데 걔를 자고 있다고 그 건드리지 않고 자기 얘기 한번 했다고 태극강 타왔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떠시겠습니까? 기분이? 뒤에서 김이 모란모라 올라오자 이렇게 뒷꼭지 뚜껑 열리려고 그러고 또 거기서 이제 터무니없는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아 어디서 분하는 배워가지고 아 너는 들으면 특수반 학생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아유 진짜 결정타죠?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무슨 말을 해도 얘는 확 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어디가 잘못 어디가 꼬였지? 다시 책을 봤어요. 아이 뭐, 공부하는 독종만 살아남는다는 거야. 부모와 10대 사이라는 책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본 거야. 아 어디가 잘못됐어요? 왜라는데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 그냥 그 맞장구 쳐줬어야 되는 거죠. 미러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맞장구 쳐주기. 그게 이제 시대의 고수다 이거야. 감정에 맞장구 쳐주기. 이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아 이게 결정적인 실수. 그냥 어떻게 했어야 되냐? 애 표정 그렇게 그대로 거울처럼 따라가.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당태 때문에 졸라 짜증 났구나.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거지. 그게 그 훈련을 그 상담을. 그 상담하시다가 이제 시간이 잘 안 가고 이제 그러실 때 자꾸 연습하세요. 그 자 왼쪽에 앉으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엄마 세상에서 우리 탄테 제일 짜증나 이러시고 그랬을 때 엄마가 되어서 내보다 더
오버하셔야 돼. 예. 오버하면서 따라해보세요. 같이 해봅니다. 에고. 에고. 우리 딸내미가. 우리 딸내미가. 당템 때문에. 당템 때문에. 졸라 짜증 났구나. 졸라 짜증 났구나. 아, 그러면 역할도 해보세요. 역할도 한번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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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간이 좀 충분하면 네. 바꿔서도 하고 나와서 역할도 하시고 맨 제일 앞에 여기 앞에 앉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 두 분이 나오셔서 역할도 한다면 제가 상품을 괜찮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상품이냐? 이거는 주방 타이머. 어? 올려만 놓고 태워놓는 그건 불안감. 타이머를 제가 선물 드릴게요. 두 분 정답. 박수님 심장에 응원해 주시고. 선생님이 엄마? 애기? 애기? 엄마? 오케이. 레디? 레디? 아 저기 보시죠. 레디 액션! 아 그렇게 하면 전라 짜증 나야 돼. 막 그냥 부글부글 끓어야 돼. 다시 레디 액션. 그렇지 그렇지. 네. 엄마 오늘 간택이 때문에 졸라 짜증나. 별로 안 짜증나네. 방청객 여러분 끼지 마세요. 다음에 이걸 근데 이게 가정의 평화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애하고 10대 저기 보니까 3, 4학년 많다. 이제 3 애들이 3, 10대 되잖아. 그러면 전락 까칠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아이들의 까칠함을 확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냥 따지지 마. 묻지도 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 해주자.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훈련했어요. 우리 딸이 뭐라 그러면 약간 그때 얘 얼굴 보면서 요거보다 오버하는 거야. 살짝. 그러면 얘가 뭐 칙칙거리다가 이 아름다운 말. 공감받았을 때 성장하는 소리. 그때 이제 어느 날 아유 얘가 저한테 아 아빠 표정 쩔어. 쩔어. 쩐다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상당히 마음에 든다. 네, 그거 이제 이걸 이게 이 쩌는 표정이 이 전 세계로 이렇게 확대되었으면. 그래서 여기 117 상담은 그 얼굴 보고 하나요? 그냥 하는 전화로 따뜻하면서 해도 되겠네. 집중해야죠. 뭐 손톱 깎으면서 이러면 안 돼. 안 봐도 다 보여. 네. 자, 넘어가자. 이론 강의.